글쎄 안 들려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온갖 문제연구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집단지성으로 우리를 둘러싼 온갖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보는 시간 오늘도 세 분 나왔습니다. 충격적 구상학번 김기태 미국 변호사 이 시간이 최고의 컨디션 최영일 시사평론가 압도적 토크 잠재력 국립암센터 가정학과 명승훈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내렸는데 세 분은 비 피해 없습니까? 저는 비 피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근데 지금 뭐 비 피해를 너무 많이 보신 국민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비 피해 소식을 계속 정리하다 보니까 저 개인적인 피해는 없는데 전국적인 피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요. 인명 피해가 커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게 이 2009년 이후에 기상청은 장마 예보를 하지 않는데 제가 지난주에 궁금해서 이 반기성 KU웨더 기상센터장에게 장마 언제 끝나나요? 그랬더니 일단 8월 3일, 8월 5일 미뤄지고 있는데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계속 내린다. 이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까지 사망이 9명, 실종이 13명, 이재민 숫자가 900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특히 또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어서 지반이 약해져서 산사태 우려도 연일 좀 걱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강원도 쪽에서 넘어왔는데 산사태가 있더라고요, 정말.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차가 꽉 막히는 사태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 잘 아시겠지만 그 부산 그 지하철이잖아요. 제가 거길 지나가 봤거든요. 그 진짜 보통 얕은 지하차도예요. 근데 갑자기 물이 들어오니까 그 어찌 볼 바를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차 올라갔고 아마 차에서 못 빠지는 그런 것 같은데 아 진짜 어디에서나 그런 상황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시간당 그때가 시간당 강우량이 810mm. 아, 81mm. 그러니까 100mm면은 제해 수준이라고 해요. 우리가 20mm, 시간당 20mm만 넘기면 이제는 활동하기 어려운 폭우로 바뀌는데 시간당 81mm니까 그게 신고한 지 3분 만에 지하철에 물이 차서 2.5m 수위가 되다 보니까 문을 열고 나왔는데도 사망이 이르게 된 일이 벌어진 거죠. 올림픽대로도 현재 뭐 통제됐다가 다시 통제됐다가 계속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좀 알아보시고 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역대급 무더위를 예측했습니다만은 역대급 더위는 아닌 것 같고요. 계속 비가 내리니까 선선해요. 20도대예요. 25도 내외여서 오히려 선선한데 비가 문제고 지금 그 대신 오늘은 좀 희한한 게 우리가 넓은 국토가 아닌데 중부 이상 지역은 이제 호우주의보 그리고 대구와 제주는 폭염특보 이래서 이제는 이게 그 장마전선이 북상하다 보니까 남쪽은 또 더위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도 동남아처럼 이렇게 이미 아열대성 기후가 아닌가. 그래서 비가 제가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7월 30일부터 2박 3일 철원에 있었거든요. 근데 31일 날은 그 거의 비가 안 왔었고요. 그다음에 이틀간은 8월 1일하고 8월 2일 날 비가 왔었는데 비가 많이 왔다가 그냥 좀 그쳤다가 또 많이 왔다가 이 스콜성 어떤 기후처럼 이렇게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열대성 기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음 주까지 비가 계속 내린다고 하니까. 다음 주까지. 이번 8월 12일까지 거의 내린다고 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휴가 잡아놓은 분들은 좀 낭패를 보겠네요. 지금이 휴가 피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7말 8초. 그러니까 7월 말부터 8월 초 중순까지 휴가 가는 분들이 여러 가지에 또 낭패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코로나19 때문에 국내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지금 휴가를 다 떠나라. 그리고 좀 돈 좀 쓰시라.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날씨가 지금 도와주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7월까지는 좀 있어서 경제를 좀 부양을 해줬는데 지금 또 휴가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경제가 좀 돌아가지고 소상공인 이하 어려움에 계신 많은 분들이 좀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려고 예상은 했었지만 지금 장마 때문에 이동이 지금 제한되게 돼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휴가를 취소했던데
리더가 취소를 하더라도 밑에 사람들 휴가 가야죠. 가야죠. 그쵸? 그게 네.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하던 거예요. 네, 근데 그렇죠. 수장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게 재해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계속 인명 피해도 나고 있는데 지금 뭐 이 재난대책본부 또 정세균 총리도 어제 메시지를 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두 개예요. 장마가 잘 넘어가야 되고 이미 이제 인명 피해와 이제 피해가 발생하지만 또 하나 코로나19도 해야 되고 이 와중에 수해가 나다 보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이 그렇죠. 지방은 다 경보가 내려져 있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물이 나면 바이러스가 창궐하더라고요. 꼭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위생이 또. 네, 요즘에 제 주변에 왜 이렇게 장염이라고 배탈 그래요. 환자들이 많아요. 그럼 그것부터 한번 여쭤보죠. 그 지금 계속 비가 와서 습도가 높아져서 빨래를 해도 좀 개운하지도 않고. 눅눅하죠. 눅눅하죠. 손바닥도 눅눅하고. 예. 근데 이 습도가 높으면은 식중독 조심해야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그 기온이 높아지고 또 습도도 그와 함께 높아진 상황에서는 실제 세균의 활동들에 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식중독 우리 좀 우려하고 있어요 지금. 예, 식중독. 예. 식중독이라는 게 이제 음식물의 독성 물질 때문에 생기는 일련의 증후군을 얘기하는데 증후군이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잘 아신 대로 그 식중독 어떤 그 물질 음식을 먹었을 때 보통 빠르면 두세 시간 안에도 생겨요. 오. 늦게는 뭐 하루 이틀 지나서 3일째 생기기도 하지만 가장 전형적인 증상은 뭡니까? 설사. 그렇죠. 설사. 구토. 배가 아프고 발열, 구토, 열. 그렇죠. 그 네 가지 네. 정도가 사실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근데 이제 식중독에는 종류가 또 한 뭐 네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세균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게 있죠. 세균 독소, 독소. 그러니까 세균 독소. 자체가 아니라 세균이 만드는 독소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게 대표적인 이제 포도상구균에 의한 독소. 그걸 이제 보통 독소형 식중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세균에 의해서 우리 몸에 감염이 생기는 감염성 식중독이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뭐 대장균, 병, 장염 비브리오균 뭐 이런 것들. 아, 비브리오 폐혈증. 그렇죠. 비브리오 폐혈증. 그다음에 이제 자연독 식중독에는 자연독이 있어요. 버섯 같은 경우. 아니면 이제 독버섯이나 보고 같은 거. 아, 보고.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화학성 식중독으로는 수은 등이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중금속 같은 거네요. 예. 야, 그럼 여름에 이게 제일 문제가 보면 바닷가로도 많이 가고 그렇죠. 또는 도시에 있어도 바다 느낌을 여름에 느끼고 싶으니까 물회라든가 네. 해산물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뭐 어패류라든가 해산물에서 많이 생기나요 여름에? 그래서 이제 종류를 조금 얘기하기 전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장염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더 많이 하잖아요. 장염 요새 많더라니까요. 그 차이점은 사실 넓게 보면 식중독도 장염의 분류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염 자체는 이제 장내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소장이나 대장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장염이라고 하는데 그 증상도 식중독에서 보이는 뭐 구토, 복통, 설사, 뭐 발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음식이나 혹은 독소 요거 때문에 생긴 거를 특별히 식중독이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사실 근데 식중독 치료란 게 병원에 오면 뭐 대단한 그 치료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그 탈수 방지하기 위해서 수액, 이른바 수분 보충해주고 수액, 네. 그 생리식염수라든가 뭐 포도당 주사 이런 것들을 맞는 거고, 그걸 이제 대증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찰하면 대개 자연히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일부의 경우에는 이제 항생제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프기가 무서운 게 지금 장염의 증세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토나죠. 설사나죠. 발열이 있죠. 일단 발열이 들어가면. 네, 발열이 들어가면 혹시 코로나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어서 요즘 아프지도 못해요. 그러네요. 요즘 시간에 열이 나면 코로나 일부를 또 감별 진단을 해줘야 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저 최평론가님이 얘기했던 대표적인 식중독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한 네 가지 정도만 대표적으로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살모넬라 들어보셨죠? 살모넬라 많이 살모넬라. 들었죠. 살모넬라. 무드셀라 이거랑 관련 없습니다. 무드셀라와는 관계없다. 네, 무드셀라는 이제 최장수. 네, 고대 인물이죠. 무드셀까지 살았던 전설의 인물. 인물이죠. 매주 이렇게 개그가 나아지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살모넬라라는 게 네. 이제 근데 다행히 이게 열에 약해요. 그래서 가열해서 먹는구나. 네, 60도 초반에서 한 30분만 가열하면 이런 게 잘 안 걸려요. 날 걸로 먹으면 위험하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같은 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조리식품은 이미 조리식품이다 그러면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조리하기 전에 이제 그게 문제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원인 식품은 종류가 좀 있어요. 계란. 계란? 네, 계란. 날계란? 그렇죠. 날계란. 네. 계란이고 그다음에 메추리알. 아, 같은 주로 알류. 알이네. 날류. 그러니까 난류죠. 그리고 유제품이고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장염비 야,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바닷가 이제 가게 되면 굴이나 뭐 이런 거 해산물, 어패류. 제가 그거 약해요. 이거 먹으면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증상이 한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지나면 그 이제 복통, 그다음에 설사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설사를 완전 엄청 심하게 탈진할 하거든요? 정도까지. 탈진할 정도까지. 이거 뭐 익혀 먹거나 그러면 가능성 구워 먹어도 떨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 내면 문제는 아니고 대부분 좋아져요. 사실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굴 같은 어패로 날로 먹은 후에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생긴 상태.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폐혈증이라고. 폐혈증. 간혹 이제 위험해지죠. 어떤 기자분들이 폐혈증을 우리 그 숨쉬는 폐혈증으로 쓰는데 아니지, 아니지. 그게 아니죠. 아닙니까? 네, 폐는 아이, 아이, 파, 폐. 네. 폐는 이제 부패한다 할 때 그런 거예요. 부패가 뭐냐면 썩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혈액 내 피가 썩어버렸다 이런 의미죠. 폐혈증. 그러니까 세균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증상인데 이건 무서운 게 막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 박수도 빨라지다가 결국에는 이제 쇼크로 사망까지 추려하죠. 아, 저게 폐자 아니었습니까? 아, 진짜 폐. 코로나 같은 경우도 심각한 영수 맞습니까? 아, 제가 온갖 문제 연구소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너무 안 했어요. 박사님이 계신데 뭐 저희야. 그렇지. 이런 이 잘못된 정보들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서 이거 아니다.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폐 아니다. 비브리오 폐혈증 같은 경우는 근데 다행히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 지나면 좋아지는데 문제는 이분을 이런 분들이 줘야 돼요. 만성 간질환자,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간질환자, 간경변증 환자라든가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에서는 이게 폐혈증이 잘 와요. 알코올 중독자. 네, 이거 우리 이동영 작가는 뭐 그럴 일이 없겠죠. 그럴까지는. 저도 여기 있는 분들은 뭐 중독자는 없으니까. 그냥 좋아하는 정도. 좋아하는 정도. 저는 그냥 분위기를 좋아하는 걸로. 근데 거의 매일 정도면 중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걸 거의 각자 생각해 보시고. 만성 간질환자나 알코올 중독자. 이거 비브리오 폐혈증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포도상균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거는 균 자체라기보다는 이제 독소에서 생기는데. 이게 과일 포도와 연관이 있습니까? 아, 어느 정도였는데 제일 흔한 거 뭐냐면 우리 저 야외 도시락. 여기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김밥, 이제 포도상구균에 의한 겁니다. 많이 상하니까. 이게 과일 포도하기 포도상구균은요. 균의 모양이 포도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과일 포도하고 상관이 있네요, 그러면. 그래서 포도의 모양과 상관이 있지. 이런 원초적인 질문. 포도가 상해서 균이 된 거구나. 오늘 진행자가 독특하게 상식을 주시는데. 이게 알알이 이렇게 조그만 구슬처럼 생긴 포도상구균이죠. 근데 요거 이제 대개 이것도 시간 지나면서 대부분 좋았는데 핵심 뭐냐. 80도씨에서 30분간 가라면 대부분 균은 죽일 수 있는데 이 독소 있죠. 포도상구균의 독소에 의한 거는 100도씨에서 30분간 가열해도 잘 파괴 안 된다고. 이건 오래 사네. 이게 제일 위험하네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김밥이나 이런 거 아침에 개봉한 상태에서 몇 시간 있다 먹으면 안 됩니다. 빨리. 빨리 바로 그 자리에서 먹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아는 통조림 음식 잘못 먹으면 또 생기는 식중독 있죠. 그게 이제 보톨리누스 식중독인데요. 이게 이제 균 이름이 클로스트리디움 보톨리눔이란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발음이. 보톡스. 보톡스. 맞네요. 예. 요거 그 균이 대표적인 게 보톡스입니다. 이 보톡스 균은 결국에는 이 그 보톡스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그 운동신경 말단에 즉 근육 그쪽에서 분비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분비를 억제를 해버려갖고요. 근육을 아예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경련부터 해서 뭐 구토설사 이런 거 말고도 이 근육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 주위 근육 문제가 생기면 이제 약시, 복시, 그다음에 눈꺼풀 아래로 처지거나 이런 증상도 생겨요. 심한 경우에는 호흡 근육까지 마비시켜갖고 호흡 곤란 사망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럼 그 균을 가지고 이렇게 성형 쪽 이용한 게 보톡스입니까? 그렇죠. 눈꺼풀이 아래로 처지니까 안 처지게. 아시네요. 안검하수라는 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이제 근육이 이렇게 계속 수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막아버리니까 이 독소를 이용해서 그걸 이제 그러니까 보톡스 치료라고 하죠. 보통 눈꺼풀 경련이라든가 이제 목 근육이 이쪽으로 해갖고 사경이라고 약간 이제 떨어진 이런 경우 여기에도 많이 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주름 치료에도 사용하기도 하죠. 기태형은 여기까지 쓰는 것 같아요. 네? 기태형은 보톡스를 쓰는 것 같아. 어디에다? 충격적 구상 학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작용인 거지. 부작용. 보톡스도 부작용으로. 근데 이제 얼굴이 좀 이제 주름이 많이 없어지니까 조금 젊어 보이긴 한데 약간 이제 얼굴 표정이 좀 부자연스러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요즘 계속 전화가 오십니다.
맞고 싶으시다고. 아, 아, 그리고 이제 효도 좀 하라고. 아, 어머님께서. 효과가 한 6개월 이상은 못 가거든요. 아, 6개월마다 계속, 계속 네, 해줘야 되니까. 그런 네,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집중도. 어쨌든 오늘. 중요한 거네요. 시적절 다양한 상식을 알았어요. 네, 네. 우리 폐혈증부터 해서. 폐혈증은 종이의 폐가 아니다. 예. 네. 포도상고균은 포도에만 상주하지 않는다. 등등. 알겠습니다. 예방법도 말씀해 주셔야지. 그래요, 그래요. 네, 아까 뭐, 그 끓여 먹고, 뭐, 네, 구워 먹고. 예방법 중요하죠. 아니면 또, 손위생, 개인위생. 네. 뭐, 어떤 게 있어요? 아, 우리 이 작가님이 정답을 다 얘기했네요. 예, 좋은 진행자예요. 네. 날카로운 진행자예요. 이거 원래 저기, 네. 저기도 없잖아요. 이거 대본에도 네, 대본에도 없는 걸 바로 짚어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손을 자주 씻어야 돼요. 요즘 뭐 자주 씻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좀 잘하는 네. 것 같아요. 네. 이것 또한 제일 중요한 게 익혀 먹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렇죠. 낡아 먹는 거를 좀 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끓여 먹기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우리가 조리를 할 때 이 식기나 뭐죠? 그런 것들을 도마 네. 기구들 조리 기구들 네. 칼과 그 도마 같은 조리 기구를 자주 세척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아, 소독 그것만 해도 예 그것만 해도 뭐 많이 예방을 할 수 있죠. 도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물론이죠. 걸 들으면서 네. 제가 어떤 거냐면 익힌 음식을 먹어. 근데 그 양을 다 소화 못해. 그럼 이걸 놔뒀다가 먹는데 방치하면 위험한 거예요. 아, 상온에서 그 제가 익힌 거라도 예, 얘기를 맞습니다. 제가 빼먹는데 네. 그래서 보통 온도 4도에서 60도 사이에 네. 이 균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자라거든요. 오. 그러니까 좀 찬 음식은 4도 미만. 네. 그리고 좀 따뜻한 건 이제 60도 이상에서 끓이는 거 혹은 데우는 거. 이렇게 하면 균의 성장을 최대한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어떻습니까? 네. 제가 전날에 과음을 해서 아침에 속이 좀 부대껴. 그래서 짬뽕을 시켰어요. 네. 해장하려고. 해장하려고. 그런데 다 못 먹고 조금밖에 못 먹었어요. 아깝잖아. 아깝죠. 그래서 아 이따 밤에 먹어야지. 랩을 씌워서. 그래서 그냥 상온에 이제 뒀던 거죠. 식탁 위에 나. 식탁 위에. 그리고 밤에 와서 먹으려고 했더니 냄새가 조금 나더라고. 위험하겠죠. 4도에서 60도자니까 보통 요즘 20도대니까 가장 균이 번식하기 좋은 때죠. 그럴 때는 비닐봉지나 이런 거에 싸서 냉동했다가 다시 꺼내서 해동해서 드시는 걸로. 제일 좋은 그 남기는 거 아까워하시지 마. 그냥 그거 버리고 우리 피디님한테 사달라고 하세요 저녁 때. 사실 이거랑 좀 관련된 문제긴 한데 네. 우리 저 특히 부모님들 세대에서 네. 맞아, 아까워서 건강 그러니까 아까워갖고 다 먹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 과체중이나 비만에 또 사실 그게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는 거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자. 아니, 또 이렇게 하면 환경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최대한 어느 정도 남기지 먹을 만큼만 먹자. 네. 식기자 남기지 말자. 이게 중요하겠죠. 예, 여름에는 하여튼 음식 가서 조심해야 된다. 그럼요. 네. 그렇죠. 예, 유튜브로 레드 헤어님 그냥 다른 거 먹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 작가님 살림이 그 정도는 아닌데 왜 그래요? 예, 자 광고 듣고 옵니다. 네.